오케이, 무슨 뭐야? C 라이프입니다. 자, 탈리온이고요. 자, 탈리온의 차량의 옵션, 그래서 튜닝을 좀 달았고요. 튜닝을 했고요. 그다음에 튜닝해서 기본적으로 차를 구매하실 때, 자, 배터리를 5,000mAh짜리 3세트 두 개를 드려요. 요 두 개만 해도 충분히 깔끔하게 잘 가는 제품인데, 자, 거기다가 이렇게서 추가적으로 8,200mAh짜리 몬스터에너지 배터리를 가장 두꺼운 배터리. 용량도 가장 큰 배터리 장착했어요. 장착됐고요. 바디핀이 약간 뻑뻑하게 들어가지만 싹 다 됐습니다. 자, 딱 됐고요. 자, 그 다음에 피니언 보시면 등에 작은 피니언이죠. 자, 작은 피니언인데 옵션으로 들어온 피니언이 하나 있어서 옵션 피니언을 넣었더니 소리가 무섭네요. 그리고 장착할 때 쉽지 않았어요. 어떻게 장착했냐면요, 일단은 드라이기로 나사를 풀고요, 2mm로 번데기를 풀어서 피니언 제거한 다음에, 자, 일자 드라이버로 넣어가지고 뒤로 제끼고, 그 다음에 나머지를 뒤로 쫙 뺐는데 뜨거워진 피니언이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. 지금 핫건으로 드라이기 했으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뺐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위에 백런시를 2.5로 땡기고, 그 다음에 양쪽으로 기존에 있던 피니언 있죠? 기존에도 피니언에 있는 번데기를 빼서 양쪽으로, 현대가 양쪽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넣었고요. 그 다음에 공회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, 지금 살짝 땡기면 소리가 무섭네요. 자, 땡겨볼게요. 살짝. 자, 땡겨볼게요. 이 지금 들렁들렁 두서서 걸 수 있겠는데요. 여기 잠깐만요. 여기를 놔두고, 여기 잠깐 올리고. 자, 보세요. 무서워요.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와 이 피니언과 이 업그레이드 한 이후로 이 차는 지금 슈퍼카가 됐습니다. 진짜로 동네에 있는 람보르기니는 다 따고 다닐 거예요, 아마. 그렇죠? 그 정도로 엄청나게 셉니다. 속도가 빠르고요. 자, 그 다음에 50, 75, 100인데요. 희한하게 50으로 하면 너무 브레이크가 밀리고 75도 밀리는데 100으로 해놓고서 살살살 땡기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안에 내용을 살짝 더 볼게요. 자, 방수 라디오박스. 자, 방수 라디오박스. 방수 라디오 쉽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두 개 달았죠?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삐삐 두 개 달았습니다. 삐삐 두 개 달고요. 삐삐 두 개 달고. 자, EC5인데 IC5지 주황색인데 주황색하고 파란색하고 호환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범퍼도 뒤에 쪽 윙부터 시작해가지고, 자, 토크바도 있어서 V4 버전이다. V4 버전이고요. 굉장히 튼튼합니다. 스테빌라이저도 진짜 제대로 잘 먹고요. 딱 넣어가지고 바디핀 딱 꽂고, 뒤쪽에서 여기 살짝 누른 다음에 살짝 눌러서 바디핀 딱 꽂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정말 무서운 차예요. 와, 나 무섭다. 이거 여러분들한테 무서워서 땡기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. 자, 다시 한번 그래도 땡겨볼게요. 자, 땡깁니다. 아무 생각해도 땡기다가 아스팔트가, 예, 차가 망가진 게 아니라 아스팔트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. 아스팔트를 갈아 마시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. 자, 구매하신 의뢰인님 배터리 두 개 서비스 드렸고요. 그 다음에 히트심까지 드렸으니까요, 많은 광고 부탁드리고요. 또 추가적으로 구매해 주신 배터리, 자, 몬스터에너지 8,000mAh짜리 구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자, LED까지 서비스 드리는 기간이고, 여러분들께서 아시라프에서 카톡 친구, 유튜브 친구들은 또 이렇게 또 서비스 드리니까요, 서비스와 함께 이런 튜닝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아시라프였고요. 차는 탈리온입니다. 오케이, 탈리온 킹왕짱. 오케이.